한 꼬마의 죽음은 후베이성 전체를 분노로 몰고 왔습니다. 후베이성 곳곳에서 시위대가 불같이 들고 일어나 왜 아이를 죽였냐며 항의를 하고 집회를 했죠. 그리고 이때까지 쌓은 업보를 보상이라도 해달라며 우한의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시위가 확산하자 시진핑은 후베이성을 봉사하기로 했고 더 많은 인민해방군을 보내어 이 시위를 진압하게끔 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 통신국을 차단하여 우한 지역으로 오가는 모든 통신망을 차단하게끔 했습니다. 우한에서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하지 않게끔 한 것이었죠. 우한 지역에서는 고등학생 천여 명이 연좌 농성을 벌이기 시작했고 봉쇄령 해제와 보상과 사과를 구호로 외치면서 여럿이 짝을 지어 행진했죠. 이때 우한 시민들의 행진은 1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초기에는 학생들 중심의 시위였지만 지금은 일반 시민들의 비중이 많이 늘어났고 화이트 컬러, 블루 컬러들의 직종 종사자들도 거리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의 죽음이 나비 효과를 일으킨 것이었죠. 중국 인민해방군이 생각했을 때 강경한 진압을 보여주면 모두 숨어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강경한 진압은 오히려 시위에 참여한 시민들의 수를 더욱 늘게 했죠. 무장 경찰들과 군인들은 체류탄을 쏘고 진압 방패와 곤봉 그리고 착검한 채 시민들에게 행군했습니다. 인민을 지켜야 할 인민해방군이 인민들을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시민들은 더욱 대담하고 과격하게 투쟁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사장에서 가지고 온 쇠파이프와 강목으로 스스로 무장하기 시작했고 돌과 화염병을 던지면서 인민해방군에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은 평화시위였지만 지금은 내전을 방불케 하는 소요사태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한에서 엄청난 규모의 시위가 벌어지자 인민해방군은 조금씩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실탄 사격을 했을 때와 달리 너무 많은 시위대가 나오자 당황을 한 것이었죠. 이제 위협 사격을 가해도 시위대가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은 필사적으로 중국 인민해방군에 저항했습니다. 이때쯤에 인민해방군의 첫 사망자가 나오기 시작했죠. 우한 시내 곳곳에서 인민해방군과 시민 간의 대치와 충돌이 지속해서 발생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악화일로 다가서자 일부 소심파 무장경찰들과 인민해방군들은 시민과 협상하자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진핑이 직접 꽂아넣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도착하자 이야기는 완전히 180도 달라졌습니다.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한의 사태가 중국 다른 지방으로 확산하는 걸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중국 군부는 중국 후베이성의 강력한 정보망 차단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미새끼 한 마리도 밖으로 나갈 수 없게 조처를 했고 휴대전화, 인터넷, TV, 라디오조차 쓸 수 없게 조치를 해버렸습니다. 외부와 완전히 통신망이 차단된 것이었죠. 허나 이렇다고 하더라도 중국 우한 내의 시위는 쉽사리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계속해서 항쟁을 이어나갔고 심지어 가스통을 활용하여 중국 인민해방군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각종 자동차 와 트럭을 끌고 와 바리케이트를 만들기도 했었죠. 이렇게 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2차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중국 후베이성의 통신망 차단이 완료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인민해방군들은 시민들을 향해 2차 발표를 이어나갔고 탱크를 이끌고 앞세워 시민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해 30여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리고 우한 지역에서는 끔찍한 학살이 이어져갔죠. 이성을 잃은 인민해방군들이 시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 다 총부리를 겨눠 쏘면서 마치 천안문 항쟁을 보는 것 같이 끔찍한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편 중국에서의 끔찍한 학살이 이어지는 와중에 중국은 석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러시아와 에너지 협정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아직 세계에는 우한 사태가 알려지지 않았었죠. 유언 비어로만 우한에 무슨 시위가 났다고만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한 사태보다 석탄 비축분 해결이 먼저였던 것 같습니다. 호주산 석탄을 구하지 못하자 자원 수출국 중 상위 5개 안에 들어가는 러시아와 협상을 맺어 석탄 수급 문제를 해결하려고 생각했죠. 러시아도 상당한 석탄을 생산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마침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큰 피해를 보았는데 중국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이제 막 협상을 시작했으나 중국과 러시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금방 통과될 것 같았습니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러시아에 매달리고 있었던 이유는 중국의 석탄 비축분이 정말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최대한 석탄을 끌어모으고 있었지만 중국의 행해진 경제 제재의 영향으로 자원을 얻을 수 없는 처지에 이르렀죠.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도 지금 당장 중국에 많은 양의 석탄을 보낼 여지가 안 된다며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거의 러시아가 마지막 남은 동화출구 같은 존재였죠. 부근이 러시아와의 협상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중국은 프랑스에도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가 2021년에 석탄 화력 발전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는데 나머지 석탄이 많이 남아 이 석탄들을 중국에 팔아넘기려고 생각한 것이었죠. 프랑스와 미국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중국이 이것을 파악하고 프랑스에 접근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도 이 나머지 석탄을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가 중국이 이렇게 다가오니 내심 반가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프랑스는 빠른 시일 내에 중국에 석탄을 넘겨주겠다고 제의했죠. 중국도 흔쾌히 허락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우한에서의 시위는 더욱 극렬해졌습니다. 두 번째로 집단 발포가 이어지자 시민들은 우한 시내 이곳저곳으로 도망갔으며 무장의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죠. 시민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총기 규제가 상당히 센 편이기 때문에 인민해방군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만한 무기를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얻을 수 있었던 건 쇠파이프 정도의 쇠총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거라도 무장을 하고 인민해방군의 총기를 뺏으면서 극렬하게 저항했죠. 이때쯤에 후베이성 내부에 있는 모든 외신 기자들도 억류가 되었습니다. 중국 인민해방군은 더 이상의 정부 유출을 막기 위해 외국인들을 보호를 핑계
핑계로 호텔 등지로 억류시키기까지 했죠. 더는 아무도 후베이성 외부로 빠져나갈 수 없었다고 하셨습니다. 우한은 불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상 소방력이 무력화되었기 때문에 불이 나도 불을 진압할 능력이 없었죠. 건물과 차가 곳곳에 전소되었고 비명과 함성 그리고 끔찍한 소리가 연이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봤을 때는 마치 우한이 지옥도가 된 것처럼 보였죠. 중국에서는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건 발생 6일 만이었죠. 우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인민해방군이 총기까지 발포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인들도 총에 맞아 사망했다는 소식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유언비어에 불과했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나마 이런 소문들까지 중국 공안들에게 족족 적발되면서 우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죠. 인민해방군이 우한 지역 전체에 대한 통신망 차단을 감행하는 바람에 아무런 정보가 외부로 나올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서방세계 정보국들은 인민해방군들이 계속해서 우한에 집중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후베이성에서 무슨 일이 확실히 발생하였다는 것을 감지하게 됩니다. 간략히 소요사태나 통이 발생하였다고 짐작만 할 뿐이었죠. 그렇다 보니 중국에 있는 외교 채널들은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한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하였다는 소문이 퍼졌고 심지어 영사관이나 우한에 체류 중인 자국민들이 연락이 안 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방세계는 중국 대사를 불러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추궁하기 시작했고 전 세계 정보국들이 중국에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보가 이렇게 유출되자 중국은 크게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국제정세 안 좋은 평가를 받던 중인데 이렇게 전 세계에 압박을 가하니 압박을 안 받으려야 안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중국은 동계올림픽까지 준비하고 있었는데 국제사회의 요구를 거부하게 되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기자를 제외한 일반인들과 외교사절만을 우한에서 탈출시키려 하죠. 기자는 좀 더 조사를 펼치고 증거자료를 모두 인멸시킨 다음에 석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국이 승인하게 되자 우한은 지금 코로나19가 처음 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자국 민들을 철수시키려는 전세계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정말 무수한 전세계들이 집결했죠. 이때 중국군은 엄청난 보안 강화에 힘썼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카메라, 휴대전화 등을 모두 공항 터미널에서 확인했고 혹여라도 중국에 부정적인 자료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정말 철저했죠. 우한에는 프랑스 영사관이 있습니다. 프랑스도 우한에 있는 자국민을 철수시키기 위해 전세계 한대를 파견토록 했죠. 근데 그때 영사관에 한 기자가 들락쳤습니다. 프랑스 기자였죠. 자신을 억류시키려고 했었던 중국 공안들의 눈을 피해 호텔을 은밀하게 탈출하여 목숨을 걸고 카메라와 몸만 가지고 영사관으로 대피한 것이었습니다. 외교 공간은 치외 법권 지역입니다. 중국의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죠. 프랑스 기자는 이것을 알고 중국 우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옥도를 전세계에 알리기 위해 영사관을 탈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제발 전세계에 태워달라며 애걸복걸했죠. 프랑스 영사도 이걸 가만히 보더니 중국 우한에 있었던 일들을 반드시 세계에 알려야 한다며 기자를 영사관 내부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기자와 각종 서류를 들고 공항으로 향했죠. 이때 신의 한 수를 두는데요. 공항 터미널로 가는 게 아니라 공항 활주로로 직접 이동했습니다. 군인이 왜 터미널로 이동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지금 우한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움으로 빨리 프랑스로 가려 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일반인이 아닌 영사직이었기 때문에 군인도 함부로 대할 수 없었고 활주로로 바로 이동하는 게 허락되었습니다. 기자는 정말로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잡히면 그것은 죽음일지도 몰랐으니까요. 이미 모든 프랑스인은 전 세계에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영사와 영사 가족들만 탑승하면 됐죠. 중국 인민해방군의 안내하에 프랑스 영사는 전세계에 탑승하게 되는데요. 이때 중국 인민해방군이 영사를 가로막습니다. 한 명이 더 있다면서 말이죠. 바로 기자를 가리키는 것이었죠. 영사와 영사 가족들 그리고 기자는 긴장하게 됩니다. 그때 영사가 중국 인민해방군에게 말합니다. 가짜 단수 요건을 들이밀면서 자국민 한 명이 다 발견되었다고 말을 하게 됩니다. 군인이 반박하려고 했지만 영사는 노발대발 화를 내며 가져온 서류들을 군인들에게 보여줍니다. 프랑스어로만 적혀있어서 군인들이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기에 군인들은 당황을 금치 못했죠. 사실 그 서류는 여권 증명서도 아니고 기자의 신문에 보호할 수 있는 서류도 아니었는데 말이죠. 중국과 프랑스가 석탄협정을 맺고 있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혹여라도 자신 때문에 협정이 망하는 걸 원치 않았던 중국 인민해방군 현장 지휘관은 사과하며 기자와 영사를 전세계에 탑승시킵니다. 영사의 도박적인 수가 먹혀들어간 순간이었죠. 그리고 그대로 활주로를 타고 쭉 프랑스로 향하게 됩니다.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둘이었습니다. 창밖을 본 우한 도시의 광경은 처참했습니다. 불로 가득한 도시였죠. 하지만 그 불을 도와줄 하나의 불이 메시지를 머금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